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정보 저희가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즈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사실 이게 시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요즘에 약간 유행처럼 뭔가 피크닉 세트에도 그리고 왜 편의점만 가도 요즘에 치즈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치즈가 있는데 치즈 과연 뭐길래 이렇게 요즘에 인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 그럼 개인적인 가졌습니다.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개인적인 얘기요? 네. 홍신의 요리연구관 어떤 치즈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든 발효 음식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치즈를 일단 먹는 때 해장. 이게 이상하게 네. 종류 불문하고 약간 따끈하게 녹인 치즈들. 그렇죠.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뭐 술 마신 다음날도 좋고 피곤하거나 피곤할 때 네, 조금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저는 생각나는 게 치즈 녹인 거 뭐 예, 빵에 뭐 샌드위치 먹거나 피자를 막 치즈를 네 개를 얹어가지고 먹는다거나 피자가 빵에 정말 치즈가 얹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따끈하게 구워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치즈를 뭐 종류로 따지자면은 전 진짜 뭐 구분하지 않고 다 먹지만 약간 이거를 일명 발냄새 치즈라고 하죠. 블루 치즈 중에 가장 그 냄새가 강한. 네, 고르곤졸라 치즈라는 게 그것도 강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맛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모짜렐라 중에 그 스카 모짜라 그래가지고 훈연을 한 모짜렐라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숙성을 많이 하는 거죠. 모짜렐라는 약간 생치즈 계열이기는 한데 숙성을 많이 안 하는. 근데 이거를 훈연을 한번 해서 겉을 약간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향이 이렇게 옥 그 향이 살짝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하군요. 다양하죠. 네. 근데 치즈라는 게 뭘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해장이라든지 피곤 이건 결국은 단백질의 보고라는 맞아요. 거, 뜻인가? 단백질, 네. 당 성분 다 굉장히 네.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있는데 치즈가 과연 뭐냐? 이거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원유를 어떻게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짜 먹었었던 옛날부터 이 음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유라고 그냥 하면 우유는 소젖이지만 모든 동물의 젖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거를 마시던 그 어떤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 뭐 아닌가요? 옛날 역사가 고대에. 깊은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젖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보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즈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그냥 학계 알려진 사실로는 이게 요즘에는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렌넷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위산 있잖아요. 이게 치즈, 그러니까 치즈의 원료인 원유에 침투를 해서 굳어서 우연히 발견된 게 치즈다. 유목민들이 원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다가 물처럼 수분 섭취를 위해서. 근데 그 물주머니가 옛날에 보면 낙타의 위, 양의 그렇죠, 그렇죠. 위, 맞아요. 소의 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모양이 말의 그렇게 위, 생겼잖아요. 그렇죠? 주머니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위에 손잡이가 있는 것 같이 생긴 게 그 위 주머니였는데 그 위에 남아있는 위산 성분 중에 일부가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굳혀서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게 치즈다라는 설이 아직까지는 유력하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은데 현재도 그래서 이 방법으로 치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이 위산 성분의 일부를 넣어서 침투를 시켜서 만드는 치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치즈들도 있는데 일단 치즈의 종류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약간 시각 자료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일 익숙한 치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란 거, 네모난 그렇죠. 거, 봉투, 비닐봉다리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먹는 거, 그렇죠? 삼각김밥처럼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이거의 이름을 뭘로 알고 계세요? 치즈. 체다 치즈. 체다 치즈. 그렇죠? 노란 체다 치즈, 하얀 체다 치즈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체다는 체더라고 하는 영국의 지방 이름이고 이쪽에서 생산한 치즈를 가공한 데서 비롯된 게 이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치즈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치즈가 아니고요.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발효를 한 자연 발효 치즈가 네. 있고 그리고 가공 치즈. 이렇게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가공 치즈가 있군요. 가공 치즈라고 하는 거는 약간 라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치즈의 맛과 향, 풍미를 가질 수 있게끔 가공을 한 거예요. 치즈가 함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아, 그러면 얘는 치즈가 아니었군요. 스낵인 거죠. 스낵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즈인 경우들은 생치즈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즈가 원래 발효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발효 치즈와 가공 치즈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야, 몰랐네. 발효 치즈 같은 경우는 다 치즈인 줄 알고 그쵸, 열심히 다 치즈인 줄 알고 치즈자가 붙어 있으면 발효 치즈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될 일이 잘 없어요. 이게 또 이제 구분 방법이기는 구분 하고 방법이. 그리고 자연 발효 치즈, 뭐 발효 치즈 이렇게 뒷면을 돌아다 보면 써 있습니다. 가공 치즈의 카테고리는 반드시 가공 치즈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첨가물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앞서 위산. 그렇죠. 근데 그 위산을 집에서 만드시는 분은 보니까 식초를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산 성분이 들어가면은 네. 수분하고 유장 뭐 나머지 단백질 성분들이 이제 굳어서 우리가 한동안 그 커피 프림 성분 그렇죠. 중에 하나인 카제인 나트륨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카제인이 단백질 성분이에요. 이 우유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분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빼고 나면은 이 단백질이 남는다는 그쳐서. 소리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응축된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치즈를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당 소화장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잘 안 드셔서 우유가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죠. 한국이나 네. 동양 사람들이 약간 이런 유전자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치즈의 경우는 유당도 어느 정도 성분이 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탈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치즈 드시고는 괜찮고. 어떤 분들은 우유는 안 되는데 치즈는 된다 하시는 많죠. 분들이 그때 유당 소화장애 때문인데 치즈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영양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보약 같은 존재인 거죠. 네. 그러면은 치즈를 젖소의 우유로 만드나요? 뭐 어떤 분들은 물소, 뭐 양의 젖으로 치즈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모든 젖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소젖, 이제 우유젖, 말젖, 양젖, 뭐 염소젖, 뭐 이게 말씀드리면 진짜 뭐가 많은데. 그렇게 많았나요? 네. 큰 쥐의 젖으로 만든 치즈는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리고 뭐 알파카 젖, 뭐 낙타 젖. 진짜요? 모든 것이 다 돼요. 제가 몽골에 한번 갔더니 그 낙타 젖으로 만든 치즈를 그걸 또 말려요. 그렇게 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과자처럼 오두둑 오두둑 먹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귀한 음식 중에 하나인 그렇군요. 거고 사실 단백질이나 칼슘 섭취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한테는 필수적인 요소였겠죠. 그래서 모든 젖으로 다 치즈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나라별로도 좀 뭐 차이가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치즈가 있을까요? 글쎄. 그쵸. 우리나라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젖소가 없었죠. 그렇군요. 네. 홀스타인 종이 들어온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렁이 소가 젖이 안 나오니까 나오지만. 암소에서 젖이 그쵸. 나오죠. 그렇지만 그거는 송아지들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었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락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타락죽. 네. 그쵸. 이게 치즈가 중국말로 깐 락이에요. 건조한 우유. 우유. 네. 근데 이게 이 우유라는 것 자체를 한국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게 그냥 소를 동반으로 그냥 네. 일을 하는 동물로 키웠었기 때문에 소가 자라야 돼서 이걸 사람이 먹진 않았던 거죠. 맞아요. 나머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사냥 뭐 이런 거 키우면 잠깐 먹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편화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이 유목민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즈들이 발달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콩으로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현실적인 단백질 식품이었고 서양에서는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단백질 우유로 만든, 그쵸. 원유로 만든 치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라별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탈리아 치즈가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고르곤졸라라든지 브루치즈의 네. 일종. 이게 다 이탈리아 쪽입니까? 그쵸. 스카모짜, 모짜렐라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처음에 이제 물소젖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젖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그 소젖을 약간 굳힌 다음에 한번 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약간 주머니처럼 이렇게 싸져 있으나 네. 안에가 몽글몽글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자 치즈. 이태리 치즈가 뭐 되게 많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미국이나 프랑스 뭐 스위스 이런 다른 나라는요? 스위스나 우리가 낭농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데다 뭐 에담, 고다 네. 치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다, 에멘탈 치즈, 덴마크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네. 우리가 흔히 미국 치즈라고 알려져 있는 게 크림 치즈가 있어요. 오. 크림 치즈는 프랑스의 브리 치즈를 따라서 브리치즈. 만들다가 실패해서 만들어진 치즈예요. 아~ 이게 이런 형태의 치즈는 원래도 있었을 텐데 프랑스에 가면은 브리치즈라는 브리치즈가 좀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렇죠. 보들보들 안에는 약간 크리미한데 겉에 하얀 색깔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쳐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대나무에 널어 말린 자국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주 정도를 숙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낙농업자가 자기도 이걸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겉에 있는 그 린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영향은 환경, 소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청국장 장은 다 효모의 영향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안에만 만들어지는 그 크림 형태만 먹어봐도 맛있어가지고 이걸 제품화한 것들이 이제 크림치즈라고 알려져 있고. 야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너무 없는데요 시간이. 뭐 기본적인 것도 못했는데 이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겠는데 치즈 얘기를 치즈 요리가 맛있는 게 많아.